어떤 선교사라는 사람이 자기 유튜브에 제 험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선교사의 이야기를 달리하지 않는 것은 그 선교사는 그 선교사대로 자기 생각이 있는 거고 또 자기의 신앙관이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괜히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게 말씀하시기를 영의 손으로 고소를 하지 않냐고 말씀하시는데 법적인 문제로 끌고 가는 게 우스울 것 같고 또 그게 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또 가만히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이렇게 떠들므로 해서 저를 잘 알지 못하고 제 욕을 하는 사람들도 댓글을 달지만은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댓글을 남기시는데 제가 올린 11조 영상들도 많이 보시고 또제 다른 영상도 보고 하셔서 저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격려의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도 저는 손해볼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야 성교비 구걸을 해서 먹고 살고 또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만은 저는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떠들고 자기 인격을 드러내봐야 본인 손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중에 몇 분은 11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신다는 겁니다. 제가 11조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를 하고 또 이렇게 계속 외치고 있는 것은 처음에 시발점은 대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0년 초반쯤에 대만 중부 지역에서 연합집회가 있어서 타이중에 있는 교회들로 대만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연합 집회를 하는데 강사로 5명의 목사가 초청이 돼서 갔는데 한국, 미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목사들이 와서 그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신도로서 그냥 따라간 거고요. 그런데 마지막 날 집회에서 지교회 5군데와 본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한국어를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5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목사 5명들은 통역을 데리고 각 지교회로 떠났고 저는 본교회에서 영어로 설교를 할지 간증을 할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대학 교수님 한 분이 제가 영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대만어로 통역을 했고요. 그날 제가 이야기했던 주제가 11조에 대해서였습니다. 11조 이야기를 했으니 당연하게 11조를 열심히 내서 제가 복받고 이렇게 잘 산다고 이야기한 것이 제 간증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이 끝나고 나서 대만 중부 지역 교회들을 총괄하시는 우목사님이란 분이 오셔서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데이빗, 대만에서는 11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당황스러웠지만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대만은 아직까지 믿음이 깊지 않기 때문에 11조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귀국해서 성경을 찾아보는데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서 궁금해 하다가 대만 집회에 함께 참석했던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냥 편의상 선교사님이라고 불렀지만은 선교사라기보다도 쿠알라룸푸르 한인교회에서 신문을 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였고 또그 목사님도 제법 유명한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뭐 이름을 대시면 다 아실 만한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하고 그 목사하고 같이 셋이서 골프를 치고 오면서 제가 그 목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11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가 중간에서 말을 끊더니 다른 주제로 옮겨서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다시 11조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담임 목사가 또 말을 끊길래 아, 이거는 이야기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중단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제 11조에 대한 의문증은 그렇게 시작되어서 성경 공부를 계속하면서 그때부터는 국제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외국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믿냐고 물어보고 또 기독교를 믿는다 그러면은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유대인을 포함해서 한 명도 11조를 한다는 사람이 없었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의아하다는 듯이 반응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11조가 없다기보다도
11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뭐 그저 그런 헌금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조 안 해도 된다는 책을 쓰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선교사인지 하는 사람은 저를 힐난하면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 23장 23절과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대충 내용은 다 아시다시피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는 박화와 근채와 회향의 11조는 드렸으되 율법에 있어서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11조를 하라고 지지한 것처럼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이 11조를 하라 그런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사시던 시절이 마치 신약 시대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는 신약 시대가 아니고 아직은 구약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켰고 또 제사도 드리고 또 구약의 율법을 지키니까 11조도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신약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도활동이 시작이 되면서 신약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박하와 근채와 회향의 11조를 드렸습니다. 11조는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다른 수입의 11조를 드린 게 아니고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린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그런 교활한 태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힐난하시고 바리새인들이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겉모습을 보기에는 아주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그들의 내면의 모습은 율법을 지키는데 급급한 종교인들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11조를 너희가 하고 싶으면 하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아직은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굳이 율법대로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11조를 굳이 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1조는 거기에서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11조를 제자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11조를 하셨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웃 구제에 대한 헌금을 강조했지만은 그것 외에 바울 사도가 11조를 따로 내라고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런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하지만은 목사들은 항상 자기가 유리한 이야기만 성경에서 따와서 이야기합니다.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11조도 그 11조가 어떤 11조고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한 11조의 배경이 어떤 건지는 이야기하지도 않고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11조를 하면 복을 준다는 이야기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하는 목사들은 이해를 못하고 사실을 알지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제대로 공부를 한 목사들은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한 11조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이 느헤미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 알 겁니다. 저도 제 다른 영상에서 물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 못된 목사들은 자기가 필요한 구절만 따가져와서 성도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실을 모르는 성도들은 그저 목사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마태복음 23장 23절과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11조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사시면서 제사나 다른 율법을 그냥 받아들이신 것처럼 11조도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셨을 뿐이고 단지 부정을 안 하셨을 뿐이지 11조가 필요 없다고 생각되셨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11조를 안 하셨으면 물론이려니와 제자들에게도 11조를 전혀 당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본인도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도 당부하지 않으신 11조를 지금 목사들은 성도들을 속이면서 11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1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11조가 교회 헌금 중에서 가장 크니까
돈을 놓치기 싫어서 11조를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역시 도둑질이라고 생각됩니다. 청사교회에서 돈을 주고 전도하라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라 그러지도 않으신 11조를 지금의 목사들이 와서 아니면 중세 때 신부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똑같이 나쁜 짓이라고 생각됩니다.